제곱미터 규모로 자료 열량실, 대구학 자료실, 멀티미디어실, 사서 교육장 하여 도서관 부지부터 정화 작업을 실시하여 2년간 건립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4년 봅니다. 그래서 그 건축 공간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번 손으로 조성되어 대구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되는 역사적인 자리예요. 남구에 도서관이 없는데 도서관을 좀 제대로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. 근데 시간이 좀 걸렸고 또 반환을 받고 설계까지 다 하고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유영현 국회의원님 축하드립니다. 네,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. 네. 올라섰고 그래서 그 컨텐츠도 단순히 이영애 의원님, 배지숙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쇼는 보람입니다. 그리고 대구시의회에서 우리 남구를 위해서 남구청장 조재림입니다. 인사 올리겠습니다. 조윤자 국장님 어디 계십니까? 잘 이 사업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렸었고 시장님께도 제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터주시고 장갑 나눠드리겠습니다. 천천히 장갑 착용. 장갑 착용 천천히 하시고요. 그러면 자 이번에는 삽을 뜨는 포즈로 모래를 한 삽 떠주시. 자 방향을 셋. 몇 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대구도서관 기공식 축하 세리머니까지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. 다시 한번 기자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자 손잡고 정면 박수. 예, 박수 부탁합니다. 박수 그림 한번 찍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